길이가 20cm인 사다리가 벽에 걸쳐져 있다. 미끄러진다. 아무튼 Q를 Q를 X, R을 Y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점이 Q인데 이게 X고 이 점이 R인데 Y다. X, 0이고 0, Y인데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얘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Q의 좌표는 X라고 하면 안 되고 X 플러스 T라고 해야겠네. 이게 Q고. 그럼 R의 좌표는 얘는 하는 만큼 이렇게 오니까 0, Y,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P는 어떻게 되죠? 사실은 이게 원래는 중점인 거잖아요. 이게 길이 막대기 절반이니까 얘의 절반, 얘의 절, 높이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좌표는요, 2분의 X 플러스 T, 2분의 Y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두 개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지? 요 빗변이요. 빗변이, 그러니까 X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T의 제곱은 2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어. 얘는 새롭게 Y, X, Y 이라는 새로운 수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T는 E, Large X, Y 마이너스 T는 E, Large Y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 1번 푼 거죠. 지금 1번.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한다. 그러면 4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은 400. 나눠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사체 방정식이 아까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나 봐. 이렇게. 그래도 y는 0보다 크니까 반원. 모르겠어요. 반원인가? 아무튼 이런 식의 관계식이 나온다. 자. 점 8,6에서 1의 도형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얘는 원에다가 원에다 그라는 소리인데요. 얘는 반지름이 반지름이 10이죠? 10인데 점 8,6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8, 6인데 그럼 여기서 원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지? 6, 8, 10이잖아. 그래서 이점 위에 있다고 생각, 이원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뭐 대략 8,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할 때, 뭐, 여러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좀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가겠어요. 그냥 얘를 미분을 한다. x 중심으로. 그럼 dx분의, x를, dx가 필요 없으니까. x로 나눠서 얘는 2x 플러스 dx분의 2y dy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8,6이니까요. 여기다 8, 6을 집어넣으면 돼요. 8이 16 플러스 12 곱하기 dx dy는 0. 그러므로 dx분의 dy는 마이너스 12분의 16입니다. 4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네.